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에템. 아, 무슨 말부터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신호 대기까지만 이렇게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쌍진이니 어서와라. 형님 딱히 할 말 없는데 오디오 치우려니까 부담스럽죠? 아니 전혀 아닌데 그런 거? 네가 뭔데 날 평가해? 너 뭐 되냐? 왜 그래? 나한테? 할 말 얼마나 많은데? 그럼 방송을 뭐 그냥 심심해서 키냐? 할 말이 있으니까 킨 거 아니겠냐?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제가 고향에 일단 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충청남도 아산시 군포에 위치한 제 고향이고요. 예, 고향이 아니고 고향입니다. 예. 1 느낌표 1 느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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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1님이 별풍선 2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오? 111님이 5만... 아이고 쌀이 질러 고맙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번 또 영상을 찍게 되네요.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골 스튜디오인데 여기서 이제 방송한다고 영상 찍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여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또 짐을 다 빼가지고 확인차 이렇게 또 왔습니다. 정들었던 곳인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씁쓸하네요. 사실 국밥 먹고 싶어가지고 오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할 말이? 할 말이 뭐냐고? 이건데요? 할 말이 이건데요? 여기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. 여기가 제 방송 제일 잘 됐을 때가 이제 컨테이너 있을 때. 너 인간 쓰레기야. 너 인간 쓰레기. 이 새끼야. 인간 쓰레기 알았어. 그 다음 두 번째 잘 됐을 때가 여기 있을 때. 땡커를 해줄게. 리리리처럭크 나는 마름. 저박이 대가리 모질이 주이주이리 비르더조 따리 에세.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추억들이 되게 많은데 씁쓸합니다. 아니 뭐 아까 소대 발표하는 것처럼 정치하고 말씀드린다고 하더만 그게 이거였구나?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고 이제 정리를 다 했으니까 국밥 한 그릇 땡겨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막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해가지고 좀 다시 찐 게 잘못이 다 핑계야? 김나박이 찬숙님이 별풍선 100개를 개씨 무슨래 진짜? 뇌수술을 했는데 핑계라고? 적당히 해라 진짜. 운동은 안 해도 덜 먹을 수는 있잖아. 그건 맞아. 결과론적으로 국밥 하나 먹기 위해 방송 키고 지금까지 밑밥 가는 중? 진짜? 아! 국밥! 요 국밥! 오늘 너의 먹을 생각에 나는 국밥! 쿠팡처럼 빨리 달려갈게 국밥! 아 기다려라 금방 갈게. 그리고 국밥 먹은 다음에 나는 너네 네가 굿바이. 예, 오 라인 미쳤는데? 아!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. 다 밀어버렸어요. 네, 더워가지고. 섞어 하나 주세요. 네. 국밥 몇 개 먹을 거냐고요? 한 그릇만. 건강도 생각해야죠. 살 안 빠진다 그랬는데 살 지금 4kg 뺐다니까? 맨날 맨날 내가 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. 어? 4kg 뺐다고. 식단한 거 어떻게 다 올려줘? 궁금하면 올려줄 수도 있어. 궁금하면 올려줄게. 근데 그걸 내가 다 일일이 해명할 수가 없잖아. 결과로 보여준다고. 그러니까 믿어도 달라고 그랬잖아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아니 내가 갔는데 다진 양파 왜 안 주냐. 저는 단골이라 맨날 얘기해서 이제 주시는 거고 얘기하셔야 됩니다. 아 부추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까먹었다. 아 괜찮아. 아 다대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거는 다대기 왜 개취야 얘들아. 오랜만이다. 반갑다. 와 기가 막힌다. 이제 왜 국밥부 장관 채널 업로드 안 하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. 왜 업로드를 못하냐면 그냥 개인적인 이유인데 나는 국밥을 맛있게 먹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나랑 뭔가 좀 안 맞더라고. 내 취지와는 약간 좀 달라가지고 내가 좋아서 먹었던 건데 내가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 키고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먹는 걸 내가 좋아했는데 촬영을 하니까 되게 어색해지더라고요. 내 자신이 아무 말 없이 혼자서 그냥 국밥 먹기에는 너무 좀 쓸쓸해서 그래서 중단을 했어요 영상을. 그리고
촬영할 때는 촬영팀이 다 가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또 코로나 터졌잖아요. 장수섭에도 막 깎여먹고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, 그런 부분에서. 그때 한창 코로나 심할 때여가지고 장수섭에도 안 되고 그런 이유도 또 있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제 얘기에 좀 소통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아, 뭐 지들끼리 얼굴 타노스네 프로치를 해서 그런 얼마를 봐왔나 지금 큰일이 부르듯이네. 무슨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. 아, 뭐 숟가락 드시면 다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. 아, 그만하십시오. 왜 그러세요 자꾸. 국밥부장과 채널은 그래서 업로드가 안 되는 거고 앞으로 그냥 본 채널에 영상 꾸준히 올릴 계획이에요. 아니 근데 아, 나 진짜 짜증나. 그냥 나 밥만 먹으니까 짜증나. 국밥 때문에 기분 좋았는데 너네들 때문에 기분 더러워졌어. 아니 내가 말하고 있는 데 자꾸 나 놀리잖아요. 사람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. 이놈이 다른 건 별론데 국밥은 리얼 찬식이네. 감사합니다. 여기 LA 한인타운 아닙니다.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맛집이거든요 이거는. 여기 집 영상으로만 조회수가 400만 정도가 넘었어요. 왔다 간 시청자분들도 엄청 많고 근데 단 한 번도 맛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저 너무 프라이드가 강해요 이 집에. 국밥 최대 몇 그릇이냐고 물어보시는 두 그릇까지 먹어봤습니다. 새별이 집밥 vs 꽃돼지 국밥? 꽃돼지 아, 진짜. 아, 또 올게요.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수육을 맨날 공짜로 주셔가지고 내가 안 받는다고 하는데 계속 안 보면 안 본다 그래가지고 안 주시면, 그 뭐냐, 돈 내시면 안 본다 그래가지고. 아, 진짜 여러분들 꽃돼지 국밥. 이게 성공한 국밥러의 인생인가? 새별이 집밥 vs 꽃돼지 국밥? 꽃돼지 몇대 맞으면?